안녕하십니까. 성의 꽃 최두석 씨의 시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성의 꽃 같은 경우에는요, 성의가 뭔지 아시죠? 유리창, 겨울에 유리창에다가 입김 싹 불면은, 이렇게, 뭐, 입김이 이제, 뭐냐, 순간적으로 이제 차가운 공기를 만나가지고 쫙 이렇게 어는 거 있잖아요. 그 어는 게 맞나? 뭐 수증기가 맺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거를 성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유리에다가 이렇게 쫙 수증기 쫙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맺히는 거. 그래서 막 어릴 때 거거에다가 막 손가락으로 해서 막 글씨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게 꽃 같다고 해가지고 성애 꽃이라는 말을 한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꽃은 일단 아름다운 건데, 성애는 겨울날, 그러니까 이제 추운 날 나오는 거죠. 시에서 보통 겨울이라고 하면은 좀 시련 고난일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잡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한숨이 버스의 유리창에 한숨을 헉 하고 쉬면은 유리창에 그 성의 꽃이 쫙 펴요. 근데 화자는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감각상징, 이거는 보시고 일단 현실 참여적이 왜 나왔냐면요. 현실 참여적은 이따가 이게 1980년대 나온 소시인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친구가 잡혀가는데, 그 부분이 끝머리에 조금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 참여적이라고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밑에 보시면, 감성과 지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 잡힌 시선을 유지했다, 즉, 중립적이다, 뭐 감정을 절제했다 정도로 나올 수가 있겠죠. 직접 봅시다. 자, 새벽. 시내 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라고 했는데, 새벽 시내 버스는 이제 우리 시적 공간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아니에요. 삶의 이런 으자 서민들의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대요. 찬란한 치장. 이게, 야, 씨, 내부 잘못 쳤다. 자, 찬란한 치장을 하는데, 이 찬란한 치장을 어디다 했냐면요, 유리창에다가, 버스 유리창에다가 막 찬하게 치장하고 있어. 그게 뭐야? 사람들의 한숨, 즉 성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네모 칸은 이따가 다 나올 텐데, 성의 꽃을 비유한 건데요, A는 B다라고 바로 나온 거죠.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란한 치장 같은 걸 하고 다닌다라고 했으면은 직유인데, 그냥 찬란한 치장, 을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했고, 그래서 엄동 혹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대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힘겨운 시대상. 그래서 선연이 피는 성했고이라고 하는데, 선연이는 생생하게라는 뜻이에요. 생생하게 피는 성했고이라고 하니까, 이 성했고이 뭐냐면요, 우리의 그 중심 소재죠. 이런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삶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내버스 차창에 성의꽃이 피어 있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넘긴다잉. 하겠습니다.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라고 나오는데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뭐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평범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의 한숨이 성의 꽃으로 나타난다는 걸 계속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거죠. 이거 뭐였어요? 성의 꽃이었죠? 아까 네모 친 거는 다 성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계속해야 돼. 나는 무슨 전람회 온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왜 이거를, 야, 남들이 해놓은 거를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왜 구경해? 변태야? 변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숨결을 느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 다녀도 보고, 이게 뭐냐면은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행위. 그래서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그 성애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섬세하고도 이것도 역시 성애 꽃인데 여기가 조금 거시기가 있는데 이게 역설법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쓰자 이거. 아이고, 씨. 성의꽃에서 서민들을. 삶은? 그래서 이게 지금 역설적 표현인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성애가 아름답다고 했는데, 근데 왜 아름다워? 당연히 아름답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아름다움이야? 차가운 아름다움이야. 근데 차가울 수 있죠. 그냥 문장 자체만 보면 이게 왜 역설인지 모르겠는데, 그 숨은 뜻을 보면 이제 이게 역설인 줄 아는데요. 이 차가운이라는 말의 뜻이요, 고달한 삶을 뜻합니다. 그 고단한 삶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니까 역설적으로 되는 거겠죠. 이 서민들의 삶이 곧 고단한 거거든. 차가운 거는 고단한 삶, 고단한 삶이 서민들의 삶. 근데 이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설인 거죠. 힘든데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알아주시고 쓰시고 넘길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의꽃 상징하는 게 계속 나와요.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서민들의 애환을 나타낼 거고. 서민들의 애환, 정열의 숨결은 그들의 삶의 열정을 나타내고요. 일 없이 전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을. 일 없이 그냥 이거는 이제 뭐 하냐고, 지워. 왜 지워 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성의꽃을 이렇게 막 만지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말을 대본다. 이 말을 대는 행위는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걸 똑같아요.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행위, 연민의 감정.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그 다음 뒤에가 그건데, 아까 현실 참여시라고 했잖아요. 보통 현실 참여시, 70년대, 80년대 현실 참여시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 시민 운동 같은 거에 참여를 독려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뉘앙스의 어떤 주제를 내포하고 있어야 현실 참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옵니다. 예. 마지막에 그걸 해. 덜컹거리는 창에 푸석이는 얼굴 하면서 저게 갑자기 장면 전환이 되죠. 왜 전환되냐면 이게 지금 친구의 얼굴이 친구의 영상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왜 떠오를까?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게 왜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갇힌 친구를 뭐 그리워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보시면요, 서민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데 그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야? 1980년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밑바닥을 깐것 같습니다. 살긴 힘들죠. 하지만 뭐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또 독재 정권 때문에 살기 힘들고 뭐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분 이 성에 꽃이 핀 이유가 이렇게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야, 뭐 평가 갖고 뭐 고단한 삶을 역설적으로 얘기한 성의 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자,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